실조 우주인이네. 진짜 실제. 아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 난 좀 무서울 것 같아. 지금은 살아 돌아갈 수 있는 사실 높지만 저 때는 아예 처음이잖아. 그래.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와. 이거 이제 지구를 보는 진짜 모습. 진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그냥 지구 보는 느낌이겠죠.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된 유리 가가린은 지상에서 약 300km까지 올라가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고 1시간 48분의 비행 후에 무사히 지구로 개안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너무 부럽다. 성공했네요. 야, 최초로 소련이 네. 성공했어. 이길 수가 없어요. 뭐든 1등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소련이 우주 개발에 있어 미국보다 여전히 앞서 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죠. 한참 앞섰는데 완전? 한참. 16분과 1시간 뭐 40분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 사람은 그냥 영웅이 됐겠네,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소련 정부는 가가린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비행을 떠나자마자 공군 중위였던 가가린을 소령으로 특진시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리 가가린은 무사히 우주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고 결국 소련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특진의 힘입니다, 이게. 내가 무조건 돌아가서 소령한다. 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키면서 소련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에서도 미국을 앞질렀죠.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61년 5월, 미국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킵니다. 불과 한 달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유리 가가린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름 한번 들어봐야죠.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봐도 몰라요. 셰퍼드라고 써있네요. 초면입니다. 셰퍼드? 당시 37살의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마음 아파. 역시 2등은 2등? 기억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2등을 기억 안 해줘. 2등은 잊혀지죠. 앨런 셰퍼드의 우주비행은 1961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과는 고작 한 달 차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은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죠. 역시 최초가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미국은 항상 소련보다 한 발 늦은 다소 씁쓸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우주로 보낸 두 나라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달인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앞선 경쟁에서 번번이 소련에서 밀린 미국은 달 탐사만큼은 꼭 소련을 앞질러 나가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건 다름 아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였죠. 진짜 인기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고.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961년 의회 연설을 통해 긴급한 국가적 필요라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아, 들어봤다, 아폴로. 이와 더불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 우주 탐사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문장이죠. 유명하죠. 제일 유명한 라인. 저거. 되게 당찬 포부시네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사실 소련이 하고서 한 한 달 뒤에 해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겠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선언은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와.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시간당 100km 속도로 운전해서 달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쉬지 않고 5개월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지금까지 우주 탐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오는 것이었지만 인류가 달에 간다는 건 그만큼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걸 10년 안에 완수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해 보였던 이 도전은 성공했을까요? 한 번에 안 될 텐데. 아니 이거 그래서 저 아폴로를 계속 쏴서 되게 나중에 가지 않았어요? 네. 실패를 많이 하고? 미국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1968년 12월 아폴로 8호를 쏘아올려 유인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8호구나, 8호. The engines are on. 4, 3, 2, 1, 0 We have connect. We have left off. We have cleared the sky.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폴로 8호는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최초의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사람의 눈으로 지구 전체를 바라본 최초의 우주 비행이라는 거죠. 지구의 모습이네. 근데 저 푸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우주인이 직접 찍은 한 장의 지구 전체를 담은 최초의 사진들입니다. 우와, 우주 가고 싶다. 너무 멋있어요.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저렇게 보면? 그러니까요. 저게 달하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니, 난 뭐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갔다 오세요. 달 아 무사히 다녀오세요. 달 갔다 온 거 안 믿는 분이죠, 생각해보니까. 아니, 믿어요. 믿는데. 꼭 이분 안 믿는 분이에요.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예요? 무슨 소리예요. 외계인도 믿는데. 이 사진들은 196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촬영됐는데요. 당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베트남 전쟁 등으로 우울한 한 해를 보낸 미국인들에게는 감동적인 새해 선물이 됐습니다. 난리 났겠지. 같은 날이었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년 만인 1969년 7월 20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와.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깃발 꽂는 거 그거 아닌가? 세상에. 와, 진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성공할 것인지.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